작년에도 금년을 포기하고 내년에 잘 진다 그랬는데 올해 이 소리를 또 올지 제가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년농구 한태현입니다. 어쩌냐게 또 세 번째 태풍이 오는 바람에 성질이 나가지고 늦게 잤더니 오늘 아침에 또 늦잠을 잤네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논의로 왔는데요. 보시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속 터지고 빨리 베어야 될 노릇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비 오기 전날, 태풍 오기 전날 그날부터 이제 농협에서 수매를 받으셨는데 뭐 기계 없는 서름이라고 기계가 없으니 비고 싶어도 누구까지가 쓰러진 거 한 배비 비자고 누구보고 배달라고 부탁드리기도 뭐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있으면은 바로 콤바인을 사서 내년 무슨 제가 비해 왔어요. 저때 링링이 때 살짝 누웠어요. 살짝 눕고 이제 그 다음에 타판지 티판지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아예 이제 조금 시려질락 말락 하다가 이번에 미탁이 양반이 오셔가지고 짝갈리게 만들었는데 지금 물도 고이고 짝갈리기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베어야 되는데 빨리 비고 싶어도 땅이 말라야 콤바인이 들어가지 이거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 벼털기로 지금 했는데 그 다음 주로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이래서 지금은 그냥 짝갈렸어요. 이 짝갈림은 뭐 걸음을 주고 이제 벼가 커가지고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다른 논도 다 쓰러졌어요. 이번에 태풍 양반들이 논마다 다 쓰러지셨으니 정말 저를 비롯해서 이 옆에 분들 다른 분들도 다 속 터지실 겁니다. 이게 또 콤바인 밀직에 이게 한쪽으로만 쫙 갈리면은 한쪽을 비고 갔다가 또 밖으로 와서 또 비면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산발이가 이렇게 쓰러진 데가 있어요. 산발이로 쓰러지면은 아주 보수 분들도 골치 아프십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고만화와서 얼른 뵈야 되는데 금년에는 이제 저는 금년 농사는 포기했습니다. 여기도 쓰러지고 집 앞에 논도 쓰러지고 면장님이 주신 논도 조금 쓰러지고 해가지고 금년은 포기하고 작년에도 금년을 포기하고 내년에 잘 진다 그랬는데 올해 이 소리 또 올지 제가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잘 돼야 될 텐데 내년에 이 소리가 또 나오면은 정말 태풍 양반들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만나서 마담을 해봐야 겠어요. 아 속 터집니다. 그럼 이제 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한쪽으로 한쪽으로 쫙 갈리진 않았네요. 2판 4판으로 깔려가지고 아주 그냥 골치 아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논독은 그래도 접대 깎고 나가지고 깨끗해져. 논독은 이렇게 깎고 나야 됩니다. 정말이지 기계 없는 서름의 붙받칩니다. 이것이 천평이 조금 안 되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돼지 때문에 속 터지고 태풍 양반 때문에 속 터지고 아주 농사꾼들 힘듭니다. 금년에 또 쌀값이 좋아야 되는데 쌀값이 안 좋으면은 금년에 망한 거예요. 망. 뭐 내년에 잘 돼야죠. 뭐 올해만 잘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는 뭐 비 온 다음에 해 뜨듯이 금년에 쓰러져도 내년에는 뭐 또 잘 접어야죠. 내년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콤바인도 꼭 사야 돼. 내가 하다못해 중고라도 꼭 살 거예요. 지금까지 소년농구 한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풍에 피해 보신 농민들도 다른 어민분들도 우리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